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정의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어떤 시각인지 이광호 사무처장 연결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은 정의당 하부 조직이 주민 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번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당 조직하고 시민단체는 엄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정의당은 뭐 독립적인 정당 조직이고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그 회원들이 이제 시민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인데 엄연하게 다른 두 조직을 하부 조직이라고 표현한 거는 시민단체에 대한 엄연한 폄하하고 우리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견제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뭐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라고 하는 곳이 하태경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대부분 다 이제 하고 있는 뭐 표현이나 발언들 보면은 시민단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채 폄하하는 발언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존재하거든요. 평화복지연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아닌가 뭐 이런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 자문 변호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 사실에 대한 뭐 고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